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바이오 핫세븐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시장도 조금 조정받는 양상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53%고요. 코스닥은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오늘도 기관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단기간 좀 급등했다 이거죠. 그죠? 자, 개인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흐름이에요. 그죠? 뭐 샀겠습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사지 않겠습니까?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자마자 울린다고. 자, 나중에 챙겨보기로 하고요. 오늘 외국인이 거의 한 10거래일 인근 정도 되는 상황에서 오늘 881억 매도 나왔고요. 기관은 오늘도 2400억 정도 매도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는데 기관 매도 나온 거 보십시오. 960억 매도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1575개 매수하면서 추가 하락은 막으려는 그런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5일선 인근 지지하는 모습 나오니까 양대 시장 다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이틀 정도 조금 숨고르기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다만 코스닥은 추가로 더 가기보다는 수급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출렁하면서 한번 밑으로 좀 조정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더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감했던 중국 시장 0.54% 하락이고요. 니케이도 0.45% 하락. 나머지 대만, 홍콩 다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1150원과 1170원 안에서 박스권 여전히 좀 이루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보자면요. 아까보다는 반등을 좀 했어요. 아까 장 초반보다는 좀 반등했고 그래도 마이너스 0.12%입니다. 자, 나스닥도 0.07% 하락 중이고요. 자, 금 선물은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일은 좀처럼 반등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 챙겨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매도 의견 드렸어요. 어저께. 그죠? 책 꼭대기거든요. 어저께 우리 대표 선수가 저번 많이 매도했는데 오늘도 좀 매도해라 했는데 오늘 좀 버티더라고요. 왜냐면요. 자신이 설정해놨다 그럽니다. 자신이 여기 깨지면 딱 던지겠다. 자신 설정해놨으니까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주간 활약할 수 있어 보이는데 왜 버티는가 잘 이해는 안됩니다만 일단 존중한다 그랬어요. 존중해야죠. 그렇죠? 자, 삼성전자 하락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지금 하락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우리가 팔아먹은 가격대까지 지금 뭐 며칠 만에 그대로 왔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끊어먹었는데 조금 더 갔다가 이제 눌리니까 뭐 며칠간 조금 어땠을까 몰라도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되니까 억울할 거 없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추가 상승 0.52% 찔끔했습니다만 일단은 반반입니다. 예측이 반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리고 이쪽이 좀 올라갈 것이다 해서 네이버 셀트리온 강하게 지금 집중해서 실었는데요. 네이버는 뭐 찔끔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18만원을 잘못 넘어가네. 그죠? 18만원을 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좀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좀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승부수 던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7만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여기 하단만 깨지 않는다면 만약에 조금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조정이라기보단 저항을 잘 못 뛰어넘어서 좀 밀린다 하더라도 자꾸 추하에 나오다가 뚫으면 19만원 20만원 인근까지도 19만 7천원 여기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는 흐름이니까 요렇게 자꾸 지지부진하네 라고 해놓고 빵 잘 뛰어거든요. 워낙 마음대로 움직여요. 정석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제가 경험해본 셀트리온은 정석적으로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생각을 훨씬 교란시켜 놓고 이런데 보면 막 밀릴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놓고 빵 띄웁니다.
자, 그리고 지지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확 밀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교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정석적인 모습으로는 밑으로 처지기 용이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상방으로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할게요. 나중에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보면 돼요. 제가 오신 분들 인사를 안한것 같은데, 은꽁님, 형우모님,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 와우. 카카오 진짜 세요. 오늘 요거는 이제 우리 대표 선수가 좀 차익 실현했답니다. 자, 이거, 구독하시는 분들, 방송 이게 링크, 방송 링크 뭔지 잘 모르십니까? 세모 옆에 글자, 그 안내 글자, 제목 옆에 세모 돼 있죠? 그거 누르면, 몇 시에 방송하고 링크 걸려 있습니다.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수익 공개도 한번 보시고요. 회원 유료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방문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회원 하겠다 한 사람이 며칠째 이거 보여드린 한 명도 없어. 대기시면 그대로입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카카오 수익 오늘 얼마일까요? 11.9% 13.9% 계좌 두 개. 와우, 판타스틱. 390 300 80 가까이 먹었네요. 야, 죽인다. 저 직장인인데 자기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어. 이거 말고 계좌 더 있거든요. 그죠? 이거 보세요. 지금 어저께는 600만 원 벌었어요. 나머지는 뭐 그죠? 나머지도 가지고 있어. 그죠? 나머지도 가지고 있어.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3천만 원 수익 나는 걸로 파악되는데. 참 대단한 우리 대표 선수다. 박수. 은꽁님도 저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그 대신에 어저께 차트 100장 돌려봤다며 잘하고 있어.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보고 댓글 달아라 하니까 대본 다 내요. 그렇게 해라 할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 납니다. 나중에 지켜보면 돼요. 자, 카카오 오늘 시장 좀 흔들리니까 토하기 싫은가 오늘 좀 던졌다는데 그죠? 계좌 하나는 아직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좌 3개거든요. 일단 카카오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번엔 셀트리온하고 네이버도 좀 추가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남북 경협 조금 강세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저께죠. 신년사에서 발표했다시피 남북 간에 좀 독자적으로 이제 한번 행보 걸어보겠다, 그죠? 남북 경협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년에 이제 좀 남북 경협이 들썩들썩하는 조짐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개통을 좀 강한 편이고요. 그에 비해 휴대폰 부품 좀 약세고 소부장도 좀 약셉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비교적 약셉니다. 자, 오늘은 요점 정리하자면 IT 전기전자 강세 보이던 종목도 조금 조정 양상 보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건설주 조금 들어올리는 상황이고 조선주 뭐 비교적 양호한 편 정도. 그리고 음식료에서는 하이트 진료 초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핫7 진행하죠. 셀트리온이 여기 18만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위로 일단 볼린저밴드 상단이 18만 5천 원권까지 갈수 있는데 여기에서 밀린 이후로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눌림목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9만 7천 원권까지도 노려보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디처럼 예측을 한다? 여기처럼 예측하는 겁니다. 자꾸 여기서 막 밀리다가 여기도 보십시오. 은봉 크게 떨어지고 주춤하다 그대로 들어올리거든요. 이런 못된 행태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은봉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매도 나와요. 매도. 원래 매도예요. 그리고 20일 살치지 않은 척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강하게 때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위로 훅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예측하고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닥터K가 당하는지 아니면 뭐 예측이 맞아서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최근에 수급이 좀안 좋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찬가지로 55,0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55,000원까지는 잘 끌고 가 보셔라.
다만 밑으로 밀릴 때 5만 원권 깨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5만 원권 밑으로 깨기보다는 셀트리온의 유통 마케팅 맡고 있는 입장에서 유럽 직판길도 열려 가는 그런 상황들 자꾸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기보다는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삼형제 중에 약세,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셀트리온에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휴젤은 40만 돌파 하면 43만 원 간다는 데서 와 진짜 강하게 갔어요. 양호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HLB도 여기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1권이 10만 5천원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비교적 양호한 모습으로 지금 박스권 횡보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강하게 12만 5천원권 위로 돌파 시도 놓는다면 다시 상승 전환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니까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스미스는 관심 없습니다. 신라젠도 관심 없어요. 야, 씨, 그것도 좀 봐주지. 이렇게 한 사람 있다면 한 말씀 드리자면요. 왜 관심이 없는가? 여기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점 한가 두드려 맞고, 뭐, 해소가 안 됐어요.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잘 가는 종목 해야 돼요. 밑으로 박박 그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좋아 보이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향한 거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한가 세 방씩 두드려 맞은 거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상한가는 왜 갔는데? 팩사백 성분으로 임상실험 신장암에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팩사백 때문에 골병 들었던 거 이제 조금 좋아지려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냥 올라온 것이지. 그죠? 앤드 공매도 애들이 좀 놀래가지고 같이 좀 환매수해준 정도 있어서 그렇지 크게 좋아진 거 없다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매지온 급등량은 좀 했습니다만, 자, 20일 올라타고 60일도 올라타니까, 그죠? 여기 잘, 그래도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이런 박스권. 자, 1번 박스권, 2번 박스권. 1번 박스권보다 돌파 한번 60일 하고 나니까, 여기 2번 박스권에서 그래도 횡보하는 상황이죠? 올라갈 수도 있어요. 20만 9천원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단, 여기를 안 깨야 돼요. 16만 8천원 정도.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어 보이는 게 HLB입니다. 그러니까 HLB가 여기 박스권 정도 이루고 있다가 뚫고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안착하면 뭐처럼 된다? 매지원처럼 이렇게 될수 있다고요. 그죠?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 패턴이 많이 비슷한 게 자꾸 발생돼요. 그러면 자꾸 보다 보면요 예측을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아, HLB는 이렇게 매지원처럼 뚫고 올라가야 된다. 60일. 그리고 여기 잘안 무너뜨리고 무너뜨려도 밑에 20일이 지지하네? 아, 그러니까, 60일 강하게 뚫고 나면 좀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이네? 라고 HLB를 그렇게 예측을 하면 돼요. 그럼 급선무가 뭐다? 12만 5천 뚫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뚫고 눌려줄 때 여기 올라오고 60일하고 20일 지지를 잘 받으면 양호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바닥에서 끝내주게 많이 먹을 것 같죠? 안 가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밑으로 땅굴 파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이, 그죠? HLB의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60일 돌파하고 이렇게 잘 똑같잖아, 매지원하고도. 잘 봐요. 매지원하고 똑같아요. 60일 올라타고 잘 지지받았는데 한번 출렁해도 20일 지지받고 다시 올라타는 상황. 매지연 60일 돌파하고 60일 잘 지지하다 한번 무너져도 20일에서 잘 지지하고 다시 올라타고 눌려주는 상황. 와, 어째 이리 똑같지? 은꽁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행운몽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 1번, 똑같다 1번. 그렇게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보다 보면요 패턴이 눈에 팍팍 들어와요 나중에.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되돌려 줍니다, 주식은. 그 대신에 단계적으로 갈 거예요. 스무스하게 조금 성장하다가 또 정책이 좀 있다가
또 스무스하게 한 단계 올라갔다가 또 정책이 좀 있다가 또한 단계 성장.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죠? 자, 메디톡스가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올라왔고 다시 좀 눌리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하락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다. 메디퍼스트도 1번 채널, 2번 채널로 보면 딱 된다. 그죠? 1번 채널 위로 올라타니까 똑같잖아. 거의 비슷해요. 패턴이라는 게. 올라타니까 눌려주고 여기 위에서 놀고 있죠. 양호입니다, 일단. ABL 바이오는 강하게 돌파했으면 적당히 눌려야 되는데 확 밀리죠? 그러니까 밑으로 20일 깨면 안 된다 그럽니다. 20일 깨니까 60일까지 확 밀렸고 강세 지금 전환하려면 20일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단기 박스권 예상합니다. 만약에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가면 별로입니다. 지트리비 엔티가 그런 상황이에요. 20일을 자꾸 훼손하고 자꾸 무너뜨리죠. 위로 올라가기보단 처진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나오네요. 강세 많이 무너뜨려졌습니다. 지트리비 엔티는 셀리버리는 여기 7만원, 67,000원 인근이 강력한 저항이에요. 여기서 잘 20일, 60일은 지지하면서 자꾸 추라이해야 돼요. 그러나 강력한 저항 예상됩니다. 젠벡스는 43,000원권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잘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서서 봐서 아시다시피 여기 무너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응꽁님 돼, 안 돼? 20일. 20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된다? 요거처럼 힘없이 이렇게 밀린다고요. 그죠? 더더군다나 잠깐만. 여기 이격이 많기 때문에 밀릴 때 제법 밀려요. 32,000원권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강하게 밀리면 여기 보이시죠? 강하게 올랐는데 대박 꼬꾸라진 거 보이시죠? 20일 안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 가지고 계신 분은 만약에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는 예측 매도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봉 크게 떨어지고 할때 매도했어야 돼. 만약에 오늘도 매도 오늘까지도 만약에 홀딩하고 있다. 내일 만약에 20일 깨지면 매도하시길 강력 권유 드릴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만. 관심 없어요, 저는.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싶습니다. 분식회계. 그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의 알다시피 한 내용입니다. 분식회계. 그죠? 혹시 저 고소당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제가? 고소해봐. 1인 시위 해버릴 테니까. 됐습니다. 유한양행 그죠? 적당하니 박스권에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죠? 뭐 시청자도 별로 보지도 않는데 뭘 고소하겠습니까? 한미약품 막 그만한 상황. 대웅제약 막 그만 해요. 보령제약이도 초강세 무너졌다 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처럼 무너지면 안 돼요. 뭐가? 아까 젠벡스 20이라고 이격이 크죠. 그러니까 무너지면 곤란합니다. 동아소시오도 처지네요. 강세 무너졌습니다. 한올바이오는 뭐 20일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고점 보이다라는 인식입니까? 막 급등락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종목 상담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없으시면 일단 방송 마무리하고 이야기 좀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권도 좀 조정권이고요. 미국 선물도 좀 조정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5일선 이탈하는 지역, 코스피, 코스닥, 5일선 이탈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죠?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적당히, 횡보 조정 정도로 마무리해야 그 다음에 추가로 강하게 갈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큰 음봉 보이면서 음봉이 좀 크게 보이면서 밑으로 5일선 깨는 조정이 나온다면 또한 당분간은 또좀 조정 양상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조정 나온 것도 이상할 바 하나도 없다. 조정이 안 나오려면 기관 외국인 특히 기관이 매도하는 거 조금 멈춰야 되는데 기관이 좀처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이 절반입니다. 구독. 어려운 거 아닙니다. 손가락 한번 딱 누르면 돼요.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채팅란 옆에 네모난 스티커 표시 비슷한 거 있는데요.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남은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